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어. 네. 어, 우리. 어, 걷는 거 완전 아저씨 같아. 아! 뭐라고? 멋지시다고요. 아, 그래. 네. 너도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가리 크네요. 아, 왜 저래. 아, 어떻게 저걸 들었지? 우와! 이걸 노래를 다 외우시는 건가? 아, 또 방석. 근데 별로 안 맡고 싶어요, 방석 냄새. 안 보이면 뭐 같아?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졸라 크네. 와, 진짜 몸뚱이 많은 걸 들고 드시네. 오씨 하자고요? 코트야. 뭐야, 저게 저렇게 커졌노? 아니 근데 졸라 커요. 졸라 큰데? 코트야. 이만해요. 왜 의자에서 굴러떨어지세요? 아니 의자가 코트야. 졸라 높아요. 방송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세요? 에? 나중에.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없어요. 인스타 아이디어? 인스타 아이디어? 아 근데 막 DM 보내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인스타 아이디? 이거 이제 코트 오빠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마 안 알려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왜요? 예? 바로 팔로우 1000명. 아 그거를 노리시는 거라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아니 근데 안 알려... 물어보세요. 네. 알려주지 말라고요? 호황님 오셨다. 방송에 관심 있어요? 있어요? 네. 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방송? 각 잡고 진짜 하면. 오, 한번 해봐요. 진짜요? 응. 그럼 여기에 빨대 꽂아도 돼요? 아니요. 독립하실 땐 조용히 입 쳐닫고 하세요. 알겠어요. 아, 콧물이 나왔네. 네. 그냥 이렇게 방송 켜놓고 채팅 보면서 방송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네. 괜히 뭔가 하려고 하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네. 그죠? 어. 아 오빠 자꾸 인스타 알려달라는데. 알려줘요. 아 근데 알려주지 말라고 랄프님이 그랬어요. 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진지하게 온갖 더러운 채팅이 많이 DM 올 겁니다. 근데 이 친구도 약간 좀 뭔가 약간 그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어 약간 관종이 있어요. 저 관종기 있어요. 알려줘도 되죠. 본인이 관리한다는. 자 그러면은 인스타 탐방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럼 또 얼굴 다르다고 또 개지랄 떨겠네. 아 인스타 한번 쳐봐요. 아 인스타 네네 여기다가요? 제 거 아이디어? 아 네 거 인스타 들어가려고 그런 거죠. 아 여기에 쳐도 나와요? 여기요. 짜잔. 짜잔. 누구예요 이거? 아 이거는 그거요. AI가 저 만든 그거요. 스노우. 와 똑같이 아니에요. 닮게 만들어 줄 수 있네. 네. 머리를 염색했다가 아예 뺐네. 네. 이건 뭐예요? 빼빼로데이 날. 전 남친한테? 근데는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줬어요. 오 진짜? 네. 그 사람은 왜 안 받아줬나요?
그 사람은 제가 별로래요. 아, 너무 아쉽다. 근데 저도 지금 보면 별로인 것 같아요. 그 내가 별로면, 아까 그 사람이 별로면 나도 싫은 그런 느낌? 아, 그냥 그건 아닌데. 좀 이거 예전 건데 완전.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사람 보면 좀 별로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단히 빠졌다. 아이디 공개해드릴게요. 예. JJEN 언더바 JJEN 언더바 2에요. 네. 쨘쨘이입니다. 네. 누구예요? 그거는 스무 살의 저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망나니처럼 나오는 건 근데. 이건 누구예요? 이거 본인이에요? 네. 제 생일날에. 아이. 해맑네. 너무 신났어요, 저 때. 생일 언제예요? 2월 26일이요. 키우는 강아지? 아니, 친구 강아지예요. 친구 강아지? 몸무게? 네. 사진 진짜 많이 찍었네. 오, 단발도 잘 어울린다. 아세요? 누구예요? 아, 저거 교정기 그 전에요. 아, 교정이 많은 저기를 해주네. 네, 완전 다르죠.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시청자랑 소개팅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시청자 소개팅이요? 네. 아, 사진을 좀 받아가지고. 아, 시청자 얼평 할까요? 아니, 얼평이 아니라 이제 그 재은 씨한테 관심 있는 네? 시청자들이 남자로서 이렇게 좀 남친 없으니까. 아, 근데 별로 뭐랄까. 좋아지.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들까요는 뭐야? 네가 보는 거지. 얼평하자고? 시청자 얼평? 유저 참여를 하면 웃길 것 같은데요. 바로 야무지게 까드릴게요. 코트야. 왜 구정물에 손을 담그세요? 저는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저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재은 씨에게 고백할 수 있는 남자면은 유저 참여 걸어서 고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통화로 거는 거예요. 아, 여기 영상요? 화면에 떠요. 네. 아, 좋습니다. 방송 나오는 거면. 그래서 한 명한테 본인의 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아, 왜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 남자 진짜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안 줘도 되죠? 그렇죠. 네. 상처받고 채팅으로 조리 놀림 받을 거 생각하면 아이, 그래도 저기 뭐야, 용기 있는 남자가 저기 차지하는 거지. 예.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유저 참여 키겠습니다. 예, 유저 참여 키겠습니다. 자, 별게 다 있다 보니까. 이게 인스타그램으로 그 저기 영통하는 그거랑 또 영상 그 채팅하는 그거 똑같은 거야, 기능이. 자, 있을까요? 유저 참여 들어왔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장난으로 걸었다가 취소하거나 그러면 바로 블랙 갑니다. 와, 세다. 바로 취소하네, 빙신 새끼. 자, 음흉하게 DM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 진짜로. 있으면은 전 바로 걸겠습니다. 그 유저 참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만 가능해요. 냐옹 이즈게영 님. 아이, 걸었다 취소했네. 블랙해. 이제부터 블랙합니다. 예. 영상 소개팅으로 갑니다. 네. 자, 유저 참여하는 방법은 그 버튼이 뜰 거예요. 네. 오른쪽 하단에 사람 모양을 누르시면 될 거고요. 그 모바일로만 가능하십니다. 네. 한 명도 안 거는데? 옌병. 용감한 사람이 없네.
상남자 단 한 명도 없네. 진짜 안 걸려요?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 블랙이 지금. 블랙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좀 무섭긴 해 근데. 블랙 좀 빡세다. 아 그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자고 해서 지금 다 안 씻고 부담스러워서? 안 씻고 머리 엮여 있는데 하기 좀 오바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누가 해주면 참 재밌을 텐데. 그니까 어. 어? 아 갑자기 들어왔는데 코트 F태그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랄프 한번 걸어봐 테스트로. 아 이건 다 여기에 떠야 돼 대기자에. 아니 안 떠가지고 그래서 하는 길 떠야 되잖아요 여기. 어? 어? 아 들어왔다 나갔어. 랄프 너가 한번 들어와 봐봐. 저 안 떠요. 사람 모양이 안 뜬다고? 네. 모임? 아이디 바꿔서 해봐야겠다. 본인이라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내 아이디라서? 네. 아 당연하지 그거는. 여기서 운명의 상대를 찾아가는 거죠. 어때요? 네? 너무 괜찮죠? 영광입니다. 예. 네. 재현이도 얼굴을 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굴을 까서 예 이렇게 오 한 명 들어왔어. 킥보드 마스터님 뜹니다. 어? 된 거요? 예. 어? 안녕하세요. 어? 오.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우와. 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저 서울사는 25살입니다. 아 25살. 어. 예. 키가 몇이에요? 174요. 174. 그 재은 씨한테 진짜 관심 있어서 이렇게 거신 거잖아요. 어, 그 혹시 뭐 풀영상 올라가야 되는 거? 풀영상 당연히 올라가죠. 아니 둘이 근데 자리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키도 괜찮고. 예. 네.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어, 영상 타고 싶어서 건 거예요? 예. 예. 아, 뭐야. 아니 그게 아니야. 블랙해. 아, 재은 씨한테 그,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백지연님 닮으셨어요. 아, 네, 맞나요? 오, 얼굴 아니. 빨개졌다. 아, 어. 아, 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궁금한 거요? 무슨 일 하세요? 백수인데요. 아, 블랙해. 아, 농담이에요. 자기가 끊었어요. 아, 진짜요? 백수인데요. 백, 저렇게, 저렇게 훈훈해도 백수면 안 돼요? 아니, 뭐, 아직 어리니까. 오 이제 좀 바뀌었는데? 아니 약간 나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오. 남자는 이제 군대도 있고 이게 대학가도 또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사람 모양 그 이모티콘을 눌러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모양 이모티콘 눌러주시고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은 예. 딱 한 명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번호를 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랑 같이 연락하면서 예, 남자친구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때요? 좋습니다. 야무지네요. 예. 있을까요? 어? 없어요. 아, 한 명도 없네요. 없나보다. 접자 그냥. 에이. 다 블랙 한다고 해서 그런가 봐요.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채팅으로 하는 거는 쉬워. 아무 말이나 해도 되잖아. 창피함이 없잖아. 맞죠. 근데 내 얼굴을 까고 얘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 나였으면 했겠다. 아, 용기 있는 자가 없어요. 어, 나였으면 진짜 바로 있을 것 같아 진짜 여러분들. 아, 없나요? 뽀박이 이거밖에 안 돼? 교정기 찐따랑 왜 연락을 하면한데요? 아, 다음 주에 빼거든요. 아, 빼면 확 달라집니까? 그래도 교찌는 탈출이잖아요. 그러니까 2,500명 중에 단 한 명이 없네. 얘명 이거 망가진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이제
키도 작고 귀엽고 하니까 아이 귀엽다 귀엽다 한 건데 아 내가 갖기에는 좀 짜치네 약간 이런 느낌. 아 약간 길 가는 강아지 보듯이 아 귀엽다 근데 키우긴 좀 이런 건가? 죄송합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아 내가 갖긴 좀 그렇다.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네. 아유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아 괜찮아요. 불쌍해요. 아 사돈 남. 아 뭐예요? 네? 이게 되게 매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진짜 남자들 엄청 많이 걸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도 못 걸었어요. 아 개노잼 됐네. 아 여러분 블랙 좀 해요. 우리 저희 유튜브가 꼬가 된다고요. 전대? 아이 뭘 전대야 근대야 아이, 됐어. 전대 귀엽다. 전대 개해봐야 얼굴 까고 해야지. 재은이도 얼굴 까고 하는데 인정? 그러면 사진 카톡으로 사진하고 전화하는 거 어때요? 아 그건 너무 귀찮아요 제가. 아 그래요? 얼굴을 까고 해야지. 예. 전대는 많겠지 당연히. 예. 그건 제가 귀찮아서 싫어요. 예. 사진 받고 뭐하고 아우 씨발 그거 어떻게 그 정도의 어, 제가 그 노력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영상에 비춰지면 저희가 사회생활을 못해요. 유유 지금도 숨어봐요 유유. 코트 F 독강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독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아쉽다. 까비 방제 바꿀게요.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없어요. 마지막 기회 올해. 일 언제 시작해요? 제가 5월에 하려고. 아니 뭐 방금 뭐 배꼽이 왜 나와요? 보지 마세요. 아니 뭘 보지 마세요가 아니라 방금 지금 아 티셔츠 아니 깜짝 놀랐네. 아니 크롭티인데. 아 깜짝이야 배꼽 튀어나왔고 깜짝 놀랐네. 무시하지만 아니 방금 이렇게 했는데 그 배꼽이 보여가지고 참외 배꼽이시네요. 예. 그렇군요. 크롭티였구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저 일 언제 시작한다고요? 5월이요. 5월 달에? 그럼 며칠 안 남았네. 네.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 거예요? 술 진탕 먹고 놀아야죠. 그러지 말고 네. 저 제가 한번 그 픽업을 해서 예, 그 한번 저 강원도 한번 같이 갔다 오는 거 어때요? 강원도요? 예. 그 너무 먼데? 강원도 한번 아니 뭐 부모님이 저기 한 것도 아니고 네네. 예.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강원도요. 1박 2일 여행 어때요? 아 근데 제 약속이 다 있어요. 매일과 지금부터 말일까지 다 있어요? 네, 그 생일 파티도 있고 친오빠가 이번에 이사와서 방 청소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컷이네. 그럼 오늘만 시간이 있었던 거네. 네. 아. 일주일 정도 남아서 네 컷이네. 아쉽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저 뭐야 그 재은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데 혹시 노래는 좀 아 노래 개 못해요. 노래를 좀 가르쳐주는 방송은 어떨까요? 예 제가 그 사실은 1대1 방송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아. 그냥 저번에 노래 가르쳐주는 방송 했었는데 좀 그때 좀 괜찮았었는데 노래 좀 하고 보내 그냥. 뭐야? 방금 정전기 튀었어요. 정전기 때문에? 네. 야 이게 다 연결되는구나. 제가 좀 비킬까요? 오케이. 와. 조심. 자, 오케이. 어쨌건 제가 이제 뭐 3시까지는 방송한다 그랬는데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예. 내일 9시 30분까지 또 청라 CGV 조닉포 방송을 또 이렇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죄송해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바이크 방송이랑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컨디션을 너무 예 맞아. 관리를 못했어요. 예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약간 게스트 방송이 약간 좀 너무 아 좀 심심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또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 또 정모 방송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이행이 또 될지 몰라요 진행이.
알겠죠? 예. 그러니까는 그 꼭 너무 바이크 가지고 막 그 저기 하지 마시고. 예. 알겠죠?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도 있으니까. 예. 진짜 한 50분밖에 못 잤어요. 잠을 거의 못 잤기 때문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 어디예요? 저는 아이열 12-13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일 시작하고 나서는 아이 저기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어. 예. 라이딩 방송 한번 합시다. 아 근데 그 취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아직 일하는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한번 가요. 5월 달 안에. 아 5월 이후로. 제가 그러면은 네. 그 시간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제발 약속 좀 해줘요. 아 예. 예. 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이거 와 그래 차라리 이걸 껴라. 제일 자신 있는 노래 있어요? 아 저요? 근데 네. 저 완전 막 부르는 스타일이라서 노래방 가면 18번 곡 같은 거. 18번 곡이요? 내가 노래 하나만큼은 진짜 일타강사. 아 근데 약간 그 제일 만만한 게 응급실? 응급실? 여자가 부르는 응급실? 역키로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여키에서 하나 낮춰서. 여자 키에서 하나 낮춰가지고? 네. 아니 여기 막 그냥 여자 노래 처하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여자 노래요? 네. 아 여자 노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아 너무 높아서. 응급실 여자 키에서 한 키 낮춰서 하는 게 MR이 있나? 차 드릴게요. 어 존나 빡세네. 네. 그걸 노래방 가면 제일 많이 불러요? 그냥 예, 기본 가면 약간 만만해서. 남자 노래잖아요. 태연의 만약에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와 졸라 높다 생각만 해도. 어, 그렇게 목소리가 저음 톤이 아닌데? 아 근데 오빠가 또 알려주시면 한번 껴봐요. 오케이. 네. 어? 내 말이 들리네? 몇 키에서 마이너스 2키가 있네. 2키? 마이너스 1키. 1키 오케이. 가봅시다. 포기하겠습니다. 영상 소개팅. 도저히 어? 하는데 유유유. 어? 뭘 한다고? 뭐였다고? 영상 소개팅. 아 진짜요? 오케이. 아 그동안 준비하고 오셨네. 영상 소개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금냐님. 자 이분 유저 참여 초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 자신감 보소. 멋지다. 걸었어요. 들어오세요. 오. 꾸미고 왔네. 아 그니까요. 그니까 머리 감고 말했죠. 머리 감고 좀 네. 뭐하고 했네. 근데 이 새끼 왜 뭐 안 봐. 금리알님. 블랙 간다 블랙. 아니야 블랙은 아니지. 아니에요? 매니저로 한번 줘보려고. 아 어? 오 봤다.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코아. 안녕하세요. 어 해맑게 웃으시네. 아니 왜 화면이 이렇게 옆으로 볼 이렇게 봐야 돼? 화면 좀 이렇게 해봐요. 옆으로 이렇게 좌로 어. 야 됐다. 어 안녕하세요. 어 이거 재밌다. 안녕하세요. 두 분 대화 나누세요. 난 진짜 빠질래. 아 네. 아 누나 너무 예뻐요. 제가 누나예요?
아 누난데요? 저 20살이에요. 아, 짜치네. 아, 나 나이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 코트야, 화면 끌게요. 아 누나, 아 누나 왜 나이 많은 사람 좋아해요? 저는 좀 코트야, 성숙한 연애가 좋아요. 달만하네. 아, 아, 본인을 야, 그러면 혹시. 그거 해봐요. 저기 자기소개? 스펙 자랑. 난 이런 사람이다. 아, 저 지금 재수생이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물어봐도 돼요? 아니, 재수생인데 대학 아, 들어가고 있어요. 재수생이라고. 아, 그래요? 그래요? 재수생? 코트야. 저도 가능해요? 누나, 재수생 안 되어요? 아, 그 희망하는 과가 뭐예요? 저 경제학과요, 경제학. 아, 그래요? 오, 그뭘 물어봐야 될까? 애기네, 애기. 코트 방송 언제부터 봤어요? 아이 뭐야 이 씨발 이거 아 이런 아니 스무 잠깐 살이고 아 대학교도 안돼안안돼 갔고 뭐 물어볼 게 없어요. 뭘 물어봐야 돼요? 야 코트님이 물어 이건 컷이야 저도 가능한가요? 야 이거 재밌다 이걸로 가자 저도 가능한가요? 조커님 코트야 가볼게요 당근 오히려 좋아 하시냐고 저도 물어봐. 가능한가요? 야, 이거 재밌다. 한 명이 참여하니까 또 이렇게 여러 명. 야. 당근 좋아요. 오케이. 유저 참여 초대했습니다. 조커님. 오케이, 됐다. 조커님. 저기요. 저기요. 이런 비영신. 방송에서 나갔습니다. 아니, 자신감을 좀 갖고 좀 들이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아, 내가 여러분들, 이거를. 블랙 안 할게요. 전화 좀 해줘요. 오케이. 맞다, 방금. 이거 봐. 방금 끊겼던 사람. 아. 에? 아, 이 새끼 장난치나? 렉 걸리나? 아, 주작 1, 2, 3. 아, 닉네임이 조커가 아니라 주작이었어? 이런 개새끼 블랙 해야겠다. 얘는 진짜 블랙 해야 돼. 이런 비응신. 이런 비응신. 오케이. 블랙 했어요. 예. 네. 주작 개자석이. 불쌍해. 어쩔 수 없죠, 뭐. 예. 네. 아니, 그쵸. 근데 난좀 많이 걸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안 걸리네. 그니까, 아니, 블랙한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 과연. 교정기 때문에 그래. 아, 그래요? 교정기 빼고 나면은 진짜 확 좋아질 수도 있어요. 교정기, 아니, 다음 주에 뺀다니까요? 진짜? 왜 짜증내고 아, 치라고 있어? 억울해서 다음 아 주에 뺄 진짜로? 건데. 네. 금리아 오빠 나랑 사귀실? 금열 오빠 누구예요? 아까 그 고딩 고딩? 아까 그 고딩 아까 걔그아 재수생? 재수생 아. 금리아 오빠 아이 닉네임도 존나 웃기네 금리알 금열이 뭔데요? 몰라 그냥 그러니까 어감이 좀 또라이 같네 또라이급이네 금리아 오빠 아, 개웃겨. 아,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근데, 사실 인연이라는 건 있잖아요. 네. 어거지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맞죠.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다 보면은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 지금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여러분들, 2시가 됐습니다. 2시가 됐는데, 제가, 사실 오늘 진짜 정말 컨디션도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게스트 방송을 좀 진행을 했지만 글쎄요 예 우리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네. 예아 여행 방송이 아니면은 나중에 그냥 술 먹방이라도 한번 같이 합시다 여기서 술 먹방 하고 싶어요. 여기서. 여기서? 네. 지금 할까요? 지금요? 예 오빠 뭐 피곤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예나 너무 피곤해서 안될것 아, 뭐야. 같아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도 딱 여기까지만 저그 하고 재은 씨좀 보내드리고 이제 다음에 딱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연락 주세요. 아, 술 먹방이요? 예, 술 먹방 한번 합시다. 아, 예. 제가 소맥 야무지게 말아드릴게요. 아 진짜 네. 또 그런 그 감성 주점 이런 데서 했었으니까 아, 맞죠. 지금 여러분 술 먹방이 내가 왜 힘드냐면 내가 진짜 내 상태를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코트야. 진짜로 한 번만 못 다시 주무셨어요. 걸어야 성 준비됐다.
금내알 오빠 들어오세요. 금내알 오빠 만나러 가겠습니다. 금내알 오빠가 네. 우리 재은 씨를 꼭 쟁취하고 싶다고 지금 20살 친구야? 예. 이거에 반대.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내알 오빠. 금내알 오빠 지금 있어요? 아, 못했던 말을 좀 해봐요. 아까 너무 저기 그 떨어졌으니까. 예. 네. 거절했대. 아, 왜 아, 거절해? 왜? 금내알 용기를 내. 에이, 아쉽네. 딱 걸어래. 아, 진짜 딱 걸어라 그랬어? 어, 진짜. 아니, 근데 걸었는데도 안, 야, 네가 걸어라. 그러면은 킬게. 어. 켰거든요. 예. 금내알 오빠 걸어 주세요. 아니, 콧물이 나오네. 저 새끼 존나 웃기네. 금내알 딱 걸어. 이런 애가 진짜야, 근데. 아, 그래요? 어, 그럼. 금내알 오빠 그릴 지키고 온대. 아, 존나 웃기네. 오케이, 금내알 오빠한테 왔습니다. 오. 네, 형님, 저 후드티도 입었고요. 네. 네, 제가 그리고 또 마스크 쓰면 조금 잘생겼거든요. 어? 근데 되게 괜찮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근데 못생긴 게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어. 아 그러면 저랑 왜 안 사귀어요? 저를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누나 너무 예뻐요. 진짜요? 어디가 네. 예뻐요? 그냥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정말요? 감사해요. 네. 20살이 이렇게 귀엽다니까 또 아니, 느낌이 다르네. 그리고 마스크 쓰면 좀 잘생겼거든요. 아, 쓴 거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어, 귀엽다. 아, 딱 대학생 느낌이네, 진짜. 밖에서. 잘생겼네. 코트야, 너 이제 큰일 났다. 친구들이 이거 보면 손절 친다. 어디 살아요? 지금 코트한테 코트 본다고 자랑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 역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아니 어디 살아요? 저 일산 살아요. 아 좀 너무 먼데? 제가 잠실이거든요. 아니 뭐... 아 제가 갈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M74 타면 버스 타고 한 시간이면 갑니다. 헐 아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금리알님이 진짜로 진심으로 우리 재은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네. 금리알님이 재은님의 이상형에 부합하진 않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네. 그쵸. 금리알씨가 우리 재은씨를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개인기 하나만 보여주세요. 나 진짜 예? 피아노 어때요? 피아노. 피아노? 오! 반전 매력. 이거 위에서 예? 위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돼? 아 피아노 치면 좀 지금 그렇구나. 아 시간이 아 그런데 2시네. 그러면 금리알 씨가 띵띵땅땅으로 한번 매력을 보여주세요. 아 그거는 상대적 매장이긴 해. 아 그래도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이런 춤을 추기에는 좀 내가 너무 광대 같아 보인다. 아 진짜요? 진지하게 좀 이렇게 어필하고 싶다 이러는데요. 아 아니 나는 용기 있는 남자가 좋은데. 이거 굿나이트 뭐라는 거야? 아 이게 너무 끊긴다 근데. 끊겨요. 네? 어 이제 잘 들린다. 아니 그럼 데이터로다 네, 그 마음을 보여드릴게요. 오 오케이. 뭐라는 거야? 데이트로 마음을 보여준다고요? 어 이 새끼 사라졌는데? 어디 갔어?
멈췄다. 어? 끊겼다. 그는 아.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아, 옛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오, 부상근님도 도전하실래요? 부상근님 도전하실래요? 갑자기 왜 디지몬 세계로 가셨어요? 부상근님 도전하십니까? 코트야, 형 아까 주작 머시기가 블랙 풀어달라고 카페에 글 썼어. 아, 제가 풀어드렸어요. 풀어드렸어. 예. 풀어줬대요. 근데 왜 쟤는 뭔데? 그 아까 형이 그 아, 전화 영상 걸라고 했는데 안 걸어서 100개 쏘시고 블랙 당하신 분. 아, 그래요. 아, 그럼 저 여러분들 이거 너무 짜친다. 이거 저 유저 참여는 그만할게요. 이게 좀 어거지로 하는 것 같고. 결국 금냐님 선택입니까? 선택할 수 있나요? 아, 금냐 씨요. 참, 그러니까 되게 좋았는데 좀 나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나이를 커버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못 봤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야 되네. 아니, 연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연하는 아예 안 되나 봐요. 아, 그러니까 되는데 그 거를 커버칠 만한 뭔가 부족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 미안해요. 좀 더 받아보라고. 아니, 없어. 나오면 좋을 텐데. 나랑 다시 하자래. 전마 채팅 다시잖아. 금냐리요? 안 된대 금냐라. 나이 차이가 너무 큰가 봐. 아쉽네. 뭐 언제든지 기회는 있으니까 다음에 저기 뭐 우리 술 먹방 할 때 그때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이 딱 정확하게 원하는 이상형.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네네. 그리고 뭐 한 달에 버는 수익 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 좋잖아요, 그런 거. 와, 네, 직업 근데, 뭐 이런 거. 와, 돈 수입까지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 코박이라는 사람이 한다고 지금. 오케이, 코박이. 형님 오타쿠인 저도 참. 아, 씨발, 아이 하지 마. 자, 이제 이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좀 준비가 됐을 때 해야지 애들이 걸어놓고 자꾸 취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여러분들, 내일 정모를 위해서 제가 좀 이제 좀 잠도 좀 자야 되고 하니까, 우리 저, 재은이 보내주고, 그러고 좀 저, 오전에 방송을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피아노 친다고? 아니야, 아니야. 치지 마. 피아노, 그러니까 크게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물어볼게요, 재현 씨한테. 아, 피아노요? 네. 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피아노를 거의 그냥 피아니스트급에 가깝게 예, 정말 미친 듯이 피아노를 등 돌리고 나서 눈 감고 이렇게 뒤로 치면은 인정해드릴게요. 네,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일찍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진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3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온 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면 좀 너무 억지 방송 같은 느낌도 살짝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대신 제가 내일 또 이제 휴방이지만 정모하는 예, 또 그 방송입니다. 9시 30분 예, 청라 CGV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9시까지 나가 있을게요. 알겠죠? 우리 내일 봐요. 이따 봐요. 아디오스. 오늘 너무 좋았어. 아세요? 감사해요. 예예. 아, 손이 왜 이렇게 작아요? 저 원래 좀 작습니다. 와. 아, 좀 작은 편이에요. F1부터 이렇게 뻗어 봐요. F1. 아, F1. F1이 어디요? F1. 아, 여기서부터? F9. 얼마 차이 안 나는데요? 그러네. 근데 손이 왜 이렇게 작지? 손이 엄청 작네. 단풍손이 아니라 이건 그 저기 뭐야? 이게 봐요. 침엽수 손인데? 심한데? 오빠 손 펴봐요. 나도 손 진짜 작은 편이거든. 아, 뭐야? 엄청 차이 많이 나잖아. 제가 좀 많이 작긴 하네요. 야, 이거 완전 대마손이네. 예. 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전에 또 기대를 해주시면은 제가 좀 자고 일어나서 오늘의 부족한 부분들을 꼭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청라 CGV 앞에서 뵙겠습니다. 갈게요. 안녕. 안녕. 내일 영화 보러 나오면 안 돼요? 저요? 네. 아니, 집 갔다가 또 다시 와요? 네. 헐. 내일? 아, 아침이죠? 네. 아, 이따 얘기하죠. 아, 예, 네. 일단. 예. 네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잉. 안녕. 다음에 봐요. 갈게요. 예. 안녕. 애들 안녕. 응. 아, 급시다 이제.